이번 달 논의 주제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인 특별 방송 민심 2022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실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인데도 많은 국민들 거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청한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위원 김연애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특별방송 민심 2022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투표율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지역 명소와 같이 해당 지역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유권자의 목소리와 같이 투표율을 전달하기도 했고 행정구역 중심의 투표율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대,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투표율까지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의 눈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채롭게 특별 방송을 구성했지만 그 짜임새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또 지방선거 당일에는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송이 되도록 제작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원충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선 22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의 경우 2단으로 구성하여 상단은 선거 관련 자막, 하단은 지역과 투표율을 표출하였고, 블록 또한 타이틀, 도별, 지역별 총 5개 블록으로 나누어 특히 자막 크기나 색상,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서 거부감이 없고 시인성이 매우 높아 시청자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YTN은 민심 22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의 정치 상황, 선거 방송 상황과 관련된 민심을 시청자에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였다는 주제로 선정한 것이 보다 유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YTN TV 시청자위원 이진영입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방송 민심 2022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자 방송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시청자들은 사전투표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지역별 호남, 부산 등 현지 투표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는 생동감 있는 자료화면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확진자 투표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서 적절하였습니다. 출구조사, 세대별, 성별 등 패널 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화면은 연관성이 떨어져서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YTN 개표 방송 시청 후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에 대한 첫 인상으로는 뉴스와 시사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YTN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 방송사가 대비 YTN의 경우 여러 명의 패널을 초대한 구성이 돋보였으며, 단순히 개표 현황 중계만 반복될 수 있는 개표 방송에 있어서 차별점을 둘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시기별 이슈에 따른 지지율 비교 및 중간 등도 중간 분위기 환기 컨텐츠로는 매우 적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주요 지역별 이슈를 정리하여 소개한 부분 역시 전체 득표율로 승자가 결정되는 대선의 특성상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익하게 소개했다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 이슈를 부각시키며 패널의 평가를 곁들였던 부분도 YTN의 전문성이 반영되는 부분으로서 타 방송사 대비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별 투표 현황 비교 화면에서는 역대 대선이나 최근 선거의 민심 변화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시선을 끄는 부분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송의 주축이 아무래도 패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자체 제작 컨텐츠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초중반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 및 이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및 추이 등을 복기하는 컨텐츠가 있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YTNDB 시청자 의원 김영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화면 구성 단순해 보였지만 자막에 대한 가독성은 좋아 보였습니다. 한정된 화면 크기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전체 투표율과 시간 정보가 나오고 하단에는 권역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하단에 이제 권역별 투표율은 가독성이 좀 좋았지만 상단에 전체 투표율은 화면의 크기를 줄이면 좀 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였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좀더 개선되고 발전된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DN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